전기전자가 오늘은, 그죠? 의료 정밀 좋았고, 누가 많이 나오게? KC하고 KC텍이 올라갔고요. 전기전자는. 하이텍이 많이 나갔네. LG스페어 오래간만에 올라갔고요. 그죠? 삼성전기, 야 떨어뜨리더니, 얘들 왜 올라가냐? SDI가 뭐, 갑자기 막 폭등해버렸네. 전기전자가 폭등했는데. 그럼 오늘 은행주들은 박살났을 거 아니야? 예, 은행주들은 또 떨어졌네? 금융업. 그죠? 금융업들이 떨어지고. 보험. 그죠? 은행주들이 떨어지고. 전기전자. 철강금속. 화학주가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역시.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으니까, 그죠? 화학주. 누가 이렇게 올라갔냐? 특히 전기전자가 많아요. LG화학. 우리 유료원. 아, 전문가님 본전 왔는데 자를까요? 그래서 뭘 잘라요? 그랬더니. 아, 본전 하려고 했나요? 더 들고 가야지? 그랬더니. 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안 잘라야지. 가는 종목을 왜 잘라? 돈 버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그랬더니. 아, 그러는 거구나.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면 자르려고 그래요. 오늘 전기전자가 대체적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삼성전자, 아, 지금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네, 그러면 이도 나왔나 모르겠어. 갑이요! 갑이래, 갑이요. 갑이야. 아, 좋네. 참. 좋습니다. 그쵸? 이렇게. 나도 좀 나가라, 좀. 아유, 그죠? 그죠? 나도 좀 나가라. 얘는 아직 바닥에서 안 올라왔는데, 그죠? 나도 지금 가라. 여러분이. 그래서 전기전자 가니까 어제 급등 나갔던 게 누구예요? LB 세미콘이잖아요. 뭐 방탄소년단, 그죠? 정오점 가서 딱, 방탄소년단, 뭐, 그죠? 여기서 또 확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난번 유튜브 방송인데 여기다 대고. 전문가님, 이거 가져가야 되나요? 아니, 그럼 이거 먹고 끝납니까? 그냥 들고 가세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요새 지금 무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큰일 날것 같은 생각. 큰일 나긴 뭘 큰일 날라요? 좋은 종목인데. 가만히 들고 가면 좋죠. 그랬더니, 아, 그래요? 돈 버는데, 돈을 너무 잘 버는데 왜 그걸 자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 그럼 안 자르는 겁니까? 그러면 돈잘 버는데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괜히 잘라가지고 더 먹을 수 있는 거를 못 먹고 만들고, 그죠? 가서 또 잘라가지고 또 부실 종목 사가지고, 쌍꺼피 터지고, 그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들고, 뭐 이런 거, 사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모르겠습니다. 사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전기전자가 계속 나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떨어졌다도 무슨 일을 벌리냐면 좋은 기업은요, 그죠? 우리 위대한 아빠님, 좋은 기업은 어때요? 이게 그냥 뭐 시장이 나빠서 뭐 푹 떨어졌다 다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죠? 푹 떨어져 다 올라왔어요. 부실 기업은 이렇게 안 돼요. 전문가님 자를까요? 부실 기업입니다. 감자 상장 폐지. 좋은 종목은 떨어졌다 또 나가. 다 올라 버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주식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갔어요? 아니, 이건 뭐, 10년 전에 여러분이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묻어두면요. 아니, 우리 자녀한테나 선물이나 주려고 그래요. 그냥 10년 전에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뒀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놔뒀더니 그냥 돈을 떼돈 벌어주네? 아, 은행에다 왜 저축해? 629%면 아니. 아니, 이거 9년 만에 600%면 얼마야? 650%, 1년에 60몇%씩 그냥. 배당은 공짜야. 주식까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 대박난 거지. 대박난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요. 뭐 팔고 사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지가 돈 벌어주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는 우리를 고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왜 고민해요? 들고 가지 못하게 고문하는 거예요. 주식은 공정하지 않다. 안타깝게도 노력과 결과와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죠. 수많은 규칙이 존재하고 수많은 결과에 따른 수많은 해석이 통용되죠. 이 전문가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 전문가는 이렇게 해석해서 못 가꾸게 여러분을 만들잖아요.
그잖아요. 못 갖고 가게 만들죠. 아, 이거 목표가가 왔으니까 잘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니까 잘라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죠? 내가 좋은 종목인지를 아직 몰랐는데, 좋은 종목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다 진단하면 자르라고 그러고, 저기다 진단하면 보유하라고 그러고,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아휴, 진짜 주식 왼수 같은 놈 거, 내가 알면 내가 해버리지. 그죠? 그 말이 맞다. 3번. 아니다. 4번.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식은 끊임없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가져요? 여러분의 주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문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죠. 전문가한테 어떻게 굴레에 빠질 필요도 없죠. 여러분은 평생을 전문가를 옆에다 두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그죠?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서 공부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돼요? 영원히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에다 영원히 돈 벌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되잖아요. 끊임없이, 아, 리밸런싱이다. 그죠? 리밸런싱을 하면서, 아, 좋은 종목을 또 교체해야, 이거는 좀 어렵겠구나. 그러면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니까 다시 교체해서 또 들고 가고.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다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그게 뭐, 2연령, 비연령이냐? 그러면 증권사, 수많은 증권사에 가면 목표가가 얼마, 전문가님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황당하죠. 유리원 들어와가지고 왜 황당한 전문가가 다 있냐. 목표가는 모르는데. 아, 손절가는 얼마입니까? 손절가 그거 없는데요. 아, 처음부터 손절하면 안 사면 되지 뭐까지 거. 그죠? 아, 좋은 주식 사서 들어가면 좋잖아요. 아, 자식한테 물려주려 안 되면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지. 부실 종목 사놓고 자식한테 물려준다니 깡통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입니까? 주가가 적정 주가를 찾아갈지 아는 사람 있어요? 그죠? 목표가를 갈 수 있는 게 목표가 안 가면 어떡하고 다 바로 그냥 목표가 가버리면 어떻게 또? 목표가 가로 바로 잘라야 되고 목표가 안 갔으니까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주식이라면 그 기업을 믿고 꾸준히 들고 와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진정한 투자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이 모호함이, 주식의 규칙이 모호함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희망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윈윈 게임이라면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있죠.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주식하면, 안 하면 안 되나요? 주식 안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된다. 3번. 안 해야 된다. 4번 한번 눌러보시죠.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3번. 안 해야 됩니다. 4번. 더부님은 안 해야 된대. 그 주식 투자 왜 하신 거야? 에? 주식만큼 돈을 벌어 줄 있는 곳이 없어. 재테크 최고의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재테크 최고의 수단이 주식이야. 돈 벌 자신이 있어서 그럼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주식은 돈 버는 거 말고도 보너스로 더 많이 벌어줘.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준다니까요. 그런데 부실 종목을 사니까 문제인 거지, 그죠? 좋은 종목을 사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주잖아요. 네, 어디든지요. 어서 오세요. 아, 지금 2006년에 아, 생각해보자고요. 2006년에 에? 강남의 은마 아파트가 얼마였냐면 16억, 15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억까지 갔어요. 31평형이. 그러면 지금 뭐 2006년이니까 십몇 년 됐죠? 그 얼마 버는 거예요? 별리 벌별로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거. 야, 여기다가 담았으면, 야, 삼천당지하게 10년 전에 삼았으면, 거의 10억 제가 그랬어요.
2015년부터 강의할 때 엄마 아파트 팔아가지고 어떡하라? 야, 씨, 5억 5천 갖고 분당에 가서 32평 살고 충분히 사니까 그 10억 갖다가 여기다 갖다가 그냥 묻어라. 삼천당 지역에 묻었으면 어떡해요. 우리 유리원처럼 2006년에 묻었으면 아니 그냥 2010년에 묻어도 좋아. 2010년에 10억이 얼마요? 245억이 됐어. 에이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주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 유리원이 지금 2년 넘었는데 이게 600만 원이 2,400만 원 이런 걸 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 그러면 전문가들 다 때려치고 거다 더 많이 볼 수 있다면 거다 갖다 맡기지 뭐라 전문가 생활을 해요?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데가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주식을 올바로 여러분이 가르쳐서 좋은 종목을 사서 부자 되라는 거예요. 템플턴은 상한가 나가도 부실 종목은 추천 안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기본 정석에 어긋나는 거예요. 정석 투자라는 게 뭐예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자잖아요. 그것이 투자자잖아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은 돈 벌 때까지 기다렸다 투자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돈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돈을 못 벌면 돈 벌 때 가서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이 최고의 최적의 주식, 최고의 저 타이밍에서 뭐라고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은 재무 분석이 실적에, 뭐죠? 기업의 실적이 재무 분석에 기록되는 거 보고 투자해도 늦는 법이란 없다. 아, 너무 멋진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걸 진작 알았으면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러면 좋은 기업은 그냥 쭉 투자해놓고 하면 여러분이 돈 벌잖아요. 뭐 밑에다 뭐 바닥에 산다, 역배열에 산다, 뭐 그죠? 그런 거 뭐 수도 없이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여러분이 그거 다 돈 버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한다? 돈 잘 버는 기업에 동업한다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죠? 괜히 몸 버리고 돈 버리고 그죠? 안티 돌아쓰고 욕하고 저 전문가 어? 그래가지고 결국 또 부모까지 살해시키고 남들 아프게 해서 전부 다 그죠? 부실 깡통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살인나 살인 사건 지는 돈 벌었다고 자동차 6대 외제 자동차에 자랑하다가 뭐예요?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좋은 기업을 추천해 주면 그죠? 부실 기업 추천해 가지고 뭐 했어요? 회원들한테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죽으라는 거잖아요. 니네들은 죽고 내가 부자 될 테니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호황과 불황이 꼬리를 물고 사이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나는 포기할 수도 없고 잘하는 방법을 모르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지식을 늘리고 탐욕을 버리고 공포를 극복해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서 돈이 될 것 같으면 지금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괴롭지 않고 내 인생의 소중한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고도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해서 무조건 걱정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하나도 없다. 따라서 즐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면 그렇게 즐기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기업이 돈 버는 것에다 투자해놓고 즐기라는 거예요. 부실 종목에 상한가 먹겠다고 즐기지 말고 좋은 종목에 사놓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신을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을 통해서 삶을 즐기는 자세가 오히려 여러분이 더 큰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침부터 상따 한다고 쫓아댕기다가 쌍코피 터지고 야 진짜 여기다가 내가 1억만 담아뒀으면 24억 5천만 원? 야 생각만 해도 저는 이걸 백테스트를 해보는 순간요. 눈이 튀어나올 뻔했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현실일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죠? 현실일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까?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될 가능성도 없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어떤 종목이 그런 일을 벌릴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투자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무슨 행동하는 거냐? 그림이 말라가는 것 또는 풀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아야 한다. 어떤 개인 투자가 큰 손이 돈을 벌어서 150억을 벌었대요. 시골 저 충청도 가서 전원주택을 사놓고 그 전원주택 앞마당에다 뭘 심었냐면 가지를 심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하니까 이 가지를 심어놓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지켜보는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보셨습니까? 질문하니까 저는 기업의 가치를 장부 가치로 따져서 좋은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 날 때까지 들고 갔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가지가 커나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굴까요? 주식 교과서를 쓴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뭐 국내에 있는 책 웬만한 건 다 읽어봤으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우리나라 국내 전문가들 책은 거의 제가 다 섭렵했으니까. 수많은 책들이 맞죠? 예. 네. 정답일까요? 한 가지만, 여러분 책을 읽어서 그 책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을 깨달을 주면 그 책값은 다 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책을 읽었어요. 요즘에 이제 읽는 책은 이제 다 읽었지만 퀀트 투자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실전 퀀트 투자 이 계량 가치 투자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 사람들은 뭘 만들었죠?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을 저도 공부를 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백테스트를 보여줬죠. 자, 또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 수두룩하게 많아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돈을 안 잃어버리는 방법. 시가총액 동일 비중이 있고 이건 시가총액으로 하지 말고 중형주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가 이렇게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기본하는 기업을 골라봤습니다. 무조건 검색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공개 하나 단타 치는 사람으로 해서 공개를 하나 했죠. 기관과 외군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집중 매수하면 단타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줬습니다.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죠? 자, 그런데 기본하는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최소한 부채 비율 100% 이하, 유보율 500% 이상, PBR 5배 이하, 퍼 13 이하, 매출액 증가할 5% 이상, 영업이익 증가할 5% 이상, ROE 5% 이상을 그런 종목을 무작위로 골랐습니다. 종목 검색을 통해서 여기 종목 검색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종목 검색을 통해서 검색 시기에다가 어떤 일을 벌리는 거죠? 재무 분석에 자 수익성 나 너 돈 잘 버는 기업을 내가 그럼 골라겠다. 돈 못 버는 기업은 내가 안 사. 당신이나 사.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골라면 돼요. 가만 있어봐. 뭘 살까? 매출액 영업이익률 최소한 5% 이상. 은행 이자가 뭐 2%뿐이 안 되니까 5% 이상 900% 조건. 그 다음에 성장성 ROE가 얼마야 된다고? ROE가 최소한 5% 정도 되는 게 좋다고? 알았어. 성장성 ROE가 5% 이상. 어디 갔어? 저기 저분 이익률 ROE가 자 5% 이상. 그죠? 또 뭐 있어요? 매출액 증가할 5% 이상? 아이, 뭐, 싸게 해. 비싸게 할 필요도 없고. 그
그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 5% 이상. 부채 비율? 아, 부채 비율 얼마? 100% 이하? 아니야. 100% 이하만 하자. 오케이. 100% 이하. 또 뭐죠? 아까 뭐 했어요? 예. 네. 아, PBR. 퍼. 뭘 풀라는 거야? 퍼. 그럼 PBR. PBR. 어디 갔어? 예. 네, PBR. 저평가면 얼마예요? PBR 5배 이하? 그렇지, 5배 이하. 너무 작으면 부실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0.7 이상. 그렇죠? 부실 기업을 빼야 되니까 퍼도 너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불량 기업을 고를 수 있으니까 퍼는 최소한 5 이상. 그다음 여기는 뭐 50 이하. 이런 종목을 골라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 종목이 깡통 종목이 나올까요? 깡통 종목이 나올까요? 이 종목을 이렇게 골라서 백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333만 원씩 담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든 말든 지 맘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백 테스트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했더니 얼마를 벌어요? 211%를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333만원, 2억 1000만원이 6억 7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맨날 뭔 부실 종목 사가지고 돈 번다고 7년 동안 까먹기, 우리 유리원이. 저는 산 전문가니 7년 동안 까먹기만 했습니다. 이것만도 못해, 이것만도. 가만히 있어도, 그럼 이건 매년 돈 벌어주나요? 2008년에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2009년이죠. 2008년에는 엄청 벌었어. 2억이 4억 5천이 됐으니까 2배가 나왔어. 100% 이상. 111%. 이때는 또 60% 까먹어. 아, 돈 벌어도 60% 까먹어요. 또 돈 벌어. 99%로. 별 볼 일 없이 못 벌어. 이것도 폭발이 일어나. 그죠? 어느 해 폭발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 정체돼. 이게 주식이에요. 그런데도 안 까먹잖아요. 아, 내가 2억 투자했다가 6억 7천짜리 집 샀죠. 아, 그랬어요. 어이,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쉬운 방법을 안 해. 그리고 돈 벌려고 전문가들 또 또 쫓아다녔는데 돈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참은 거잖아요. 부실 종목 샀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니, 아, 퀀트 투자가 이걸 뭐죠? 증명을 한 거야. 저도 깜짝 놀랐죠. 뭐 코스피 100종목을 했어요. 1등부터 100등까지. 가만히 있어도 돈 벌어요. 101등부터 200등까지 종목을 해요. 유료원만 보여줬던 거예요. 101등부터 102등까지 200등까지를 중형주만 100종목을 샀어요. 그랬더니 얼마야 수익이? 수익이? 장난 아니야. 예. 네. 211%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형주 중에 차트가 우상향하는 것만 딱 골린 거예요. 템플턴이. 우상향하는 것만 골라서 투자했더니 자그마치 1억이 얼마 돼? 30종목을 갖고 갔더니 1억이 8억 5천까지 갔다가 작년에 중소형주장이 안 가는 바람에 6억 4천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2018년은 아직 안 했어요. 2018년 거를 시뮬레이션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요거 입력하는 거 말하고 제가 유료 방송에 초빙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엑셀 할 시간 없으니까 본인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아직 안 왔어요. 자, 이게 뭐예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래서 투자의 세계는 돈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벌어준다. 누가 그래요? 앙드레 코스털라니. 나는 머리가 좋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누가 그래요? 에드윈 르페브르. 그만큼 인내와 장기 투자의 시각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주식을 대하는 태도마저 혼란스러워서 늘 흔들려서 팔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여러분을 모욕의 달인이요, 아프니까 주식이라는 거예요. 주가 변동성이야말로 투자의 수익을 가져오는 절호의 기회고, 높은 주가 변동성은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전문가님 너무 떨어졌어. 아유 무서워.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 생겨요. 그 종목 깡통 안 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현금을 일부 보유했다가 아 이제 간다 추가 매수 삼양식품 어떻게 추가 매수하세요. 떨어졌습니다. 추가 매수했더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식을 우리는 고문하는 이유가 뭘까? 기업의 가치와 실적, 펀더멘털을 믿고 주식을 추매하고 보유해야 되는데 할라갔다 떨어지면 다 잘라버리고 없어요. 네, 수고하시고요. 그래서 진정한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면 고점에서 팔고자 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아 팔고 싶어요 전문가님. 그럼 어떻게? 시스템 매매를 알려주는 거죠. 시스템 매매하세요. 설정해놓고 제발 좀 하세요. 떨어지면 또 조정 들어가면 또 그냥 힘들어서 참지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LG전자를 팔라고 그랬더니 안 팔어. 여기서도요. 예, 네, 여기서 팔라고 그랬어요. 제발 좀 팔아라. 떨어지니까 여기서. 아 여기 쫓아가서 샀으니까 제가 여기, 아유 빨리 잘라요. 그랬어요. 아 내가 비중이 많아서 손실이 너무 커져서 못 잘라요. 그럼 어떡할 건데? 추세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떡할 건데? 그 역까지더라. 아, 항복할까요? 아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죠. 내가 시스템 매매를 딱 설정해버리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자르게. 근데 또 안 할지도 몰라. 당장 손실이 아프니까. 그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좋은 종목 그냥 가만히 들고 가도 돼요. 그럼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아, 추가 매수해야지. 어 이제 갈라 그러는데 추가 매수. 그러니까 돈이 현금이 있으면 이게 가능해지거든. 절대로 추세가 돌아설 때까지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 다 뻥이야. 그걸 어디까지 떨어지는 알 수 있으면 아, 점쟁이라는 게 낫지. 다 뻥이에요. 언제 사야 돼 그럼? 추세가 돌아설 때까지 절대로 사지 마요. 설사 내가 비중을 가볍게 들고 있는데 떨어지는데 자르든지 아니면 안 자르면 그냥 들고 가요. 추세가 돌았을 때까지는 절대 사지 마고 추세 돌았으면 이제 사는 거예요. 왜? 이제 간다는 얘기거든. 간다는 얘기에 사람 말해요. 왜 자꾸 물타기를 해요? 본전 찾으려고. 본전 찾으면 찾으려고 그러면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어떻게 돼요?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여러분이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자를 망치는 거예요. 손실률은 줄어들지 몰라지만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져갖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 사지 마세요, 그러면. 어, 전문가님 사지 마요. 아까 우리 위대한 아빠님, 호텔 신라. 추매했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호텔 신라. 아,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떡할 건데. 살 겁니까? 안 사요? 기다리세요.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사는 것도 이렇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아, 추가 매수했더니 짭짤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추세를 돌려놓을 때까지는 절대로 사지 마세요. 전문가가 추천해도 어디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 어디가 바닥인지 더 떨어지는데. 추세를 하락할 때 그걸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추세를 하락할 때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점쟁이지. 그럴 때까지 안 사야 되는데 다 자꾸 물타기를 해요. 물타기. 물타기를 하면 여러분 망치는 거예요. 왜? 손실액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위에서 50%를 자르고 기다리는 거예요. 현금을 들고. 이 현금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거예요. 주가가 너무나 폭락해서 저평가야. 그러면 사야지. 이게 누가 한 거예요? 가치 투자한 이채원 씨.
확신이 섰을 때, 진짜 저평가는 확신이 섰을 때 추세 전환으로 나갈 때면서 수익이 단가 확 내려오면서 여러분은 수익을 주면서 자신 있게 들고 갈 수 있겠죠. 이게 유료 방송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쌍바닥 나왔다 그러면 살라고, 떨어지는데 무슨 쌍바닥이 무슨 소용 있어. 그죠? 떨어지는데 쌍바닥 소용 있나 한번 보자고요. 저 LG전자 쌍바닥이 소용 있냐고요. 여러분이. 자, 떨어지는데 주가가, 그죠? 떨어지는데 내려와서 쌍바닥이 무슨 소용 있냐고요. 이거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제가. 아니, 이게 떨어지고 내려가는데 쌍바닥이면 무슨 소용 있냐고. 뭐 짝꿍댕이 쌍바닥이면 무슨 소용 있냐고요. 더 내려가는데. 더 내려가잖아요, 쌍바닥. 이렇게 추세 가락할 때는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배워야지, 배우려면. 그죠?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론들은 이렇게 떨어져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쌍바닥 나왔으니까 사야 된다? 어림도 없어요. 안 됩니다. 딱 막아버리죠. 사지 마세요. 그럼 아직 안 됩니까? 예. 네. 사는 방법을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그죠? 기다렸다가 돌아섰을 때 사는 거예요. 돌아섰을 때. 그걸 배워야죠. 일본인 책은 25일선 기법으로 하더라고요. 템플턴은 뭘로 해요? 60일 기법.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전까지는. 못 사게 막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료 방송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그죠? 저만의 방식을 유료원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면서 추세 매매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어떻게 갖고 가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들고 가라고 그러는데 못 참아서 홀라당? 홀라당 팔아버리지. 왜? 여기서 못 참는 거지. 우와. 이게 기업의 가치가 요 정도뿐이 안 갈까? 천만에 더 갈걸? 걸? 여기서 무료방송에서. 올라가는데 500원 겁니다. 아, 여기서만 샀어도 벌써 얼마야 수익이. 짭짤했는데. 그죠? 얼마야 이거. 어휴, 사놓고 가만히 있었더니 무료방송에서 제가 얼마나 갔어요? 네, 49%가 나갔어요. 그냥 49%가 나갔어요. 지금 무료방송 할 때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그죠? 올라가는데 500원 건다. 그럼 나 여기다가, 그죠? 예, 네, 여기다가 얼마 샀어? 얼마만? 100만원 사만원 또 사도, 예, 네, 49만원을 벌고 있는 거야. 그 은행에다 100만원 두고 나면 여러분 이자 몇 푼 줘요? 한 달에 2%? 아니 그냥 50%, 49%를 주는데? 그러니까 주식만큼 돈 버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사서 그러고 가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해. 조종만 들어오면 제가 여기다 얼마나 떼밀었는지 여기 지금 와 계시니까. 웃잖아요 본인이. 아 제발 좀 더 사. 올라가다가 딱 꺾으니까 더 사. 괜찮으니까 제발 좀. 아 조금뿐이 못 사서. 아 더 사라니까. 근데 이걸 안 사더라고. 조금뿐이 안 샀어. 올라가다가 딱 꺾으니까 댕강 잘랐지. 잘랐지요. 그랬더니 아까도 그러잖아요. 웃잖아요. 왜요? 벌써 심리 여기서 밀려버린 거야. 아 이거 딱 보면, 그죠? 어디 가서 보면, 아니 종목 잠정에 가서 보면, 아 이게 누가 사는 건지 봐봐 이거. 아니 이렇게 주구장창 사는데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잘러.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잖아요. 왜 잘러? 그죠? 이게 뭐예요? 주식 투자야. 또 갈까요? 오, 이거 뭐죠? 멀티 캠퍼스. 정말 잘 나가죠. 주식이 어떻게 갔어요? 올라가서 눌러, 올라가서 눌러. 다 털려요, 여기서.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하면서 아휴, 날 그냥 끊임없이 흔들어. 전문가님, 자를까요? 아, 전문가님, 자를까요? 예, 수도 없이 자를까요? 떨어지기만 하면 조금만 떨어지면 자를까요? 그러니 이리 갔어.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갔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다 잘라서 없지요. 그죠? 여기까지 먹어서 나갔잖아요. 이게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간 건가. 말도 안 돼. 말도. 이것도 뭐예요, 이거. 신대양 지지도.
아유, 뭐 여기다 죽는다 그랬지. 다 올라갔죠.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른 사람이 있는데 안 자르고 있잖아요. 여기 실제로요. 그죠? 여기도 그냥 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그냥 신대양재지 그냥 있잖아요. 프로수 나 있잖아요. 얼마 버는 거예요? 예. 300만 원, 17만 원 벌고 있잖아요. 안 자르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좋은 종목이다. 안 자른다. 이게 주식 투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가와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투자 판단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기업의 가치란 도대체 뭐냐?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에이? 그렇게 많은 겁니까? 예. 첫 번째, 유료 방송인지 지금 무료 방송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발 좀 부실 종목 만지지 말라고 제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첫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개념인 수익 가치라는 게 있죠. 이익이 많이 남는다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죠. 수익 가치를 평가할 때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이라는 퍼를 계산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퍼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퍼가 이제 나쁜 게 뭐예요? 적자 기업에는 퍼를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적자 기업도 사잖아요.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된 다음에 사도 늦는 법이 없다고 그래도 여러분은 차트 보고 무조건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사야 돼요. 퍼를 산정할 때 EPS는 뭐예요? 과거치를 사용하는 것이죠. 1년의 미래 가치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그걸 예상치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기업의 자산 가치. 이거보다 먼저 해야 될게 성장 가치를 해야 되겠죠. 잠깐만요. 그러면 기업의 수익 가치요. 기업이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 진짜 얘가 이렇게 갈수 있었던 건 뭘까? 그죠? 돈을 잘 벌고 있었네. 자, 이 파트너는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뭘까? 응? 파트너는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는 뭘까? 차트로 간 건가요?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뭐죠? 그러면, 기업의 성장 가치라는 건 뭐예요? 그죠? 성장 가치라는 것은? 자, 아까는 수익 가치를 했습니다. 성장 가치라는 건 뭐예요? 성장 가치라는 건 기업이 ROE잖아요. 자기 자본에 대해서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느냐? 2017년에 굉장히 안 좋았네. 성장이 0.38이야. 성장이 이제 3.16이고, 올해는 16.61은 늘어날 거래. 자, 성장이 이렇게 안 좋았으니까 2017년 주가는 못 갔겠다. 2017년에는 그죠? 주가가 못 갔다. 그냥 나오잖아요. 주가가 못 갔다요. 그잖아요. 성장을 못 했으니까 주가가 못 갔지, 뭐. 너무 쉽네, 정말. 그죠? 주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성장을 못 했으니까. 아까 성장을 못 했으니까 뭐요? 수익이 쫄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랬나? 진짜로? 가보죠. 그러면 2017년에 역시 영업이익이 2016년에는 382억인데 110억 분이 안 돼. 주가 곤두박질 쳤겠지. 2017년에 역시 수익가치도 돼요? 안 돼요? 2017년에 수익가치도 없으니까 주가는 곤두박질 친 거지. 2018년부터 뭔가가 이제 영업이익이 폭발하면서 수익가치가 커지고 영업이익이 커지니까 ROE도 커지니까 성장 가치도 커지다. 그래서 그 기업은 끊임없이 변하는 유기체와 같다. 왜 이런 말을 쓸까요? 기업이 이익금이나 투자금을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치를 따져보는 게 성장 가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성장 가치가 커지면
수익 가치가 크고 성장할 수 있는 가치가 커지면 누가 커지는 거예요? 누가 커지는 거예요? 기업의 자산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산이 커지죠. 기업이 자산이 커진다는 건 뭐예요? 장부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자 우선의 원칙에서 뭘 갚아요? 부채를 갖고 남는 돈이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자산 들고 누굴 갚아요? 채권자를 먼저 갚아줘야죠. 그건 남는데, 채권자 갖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주주한테 돌아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청산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버는 기업은 청산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주가는 갈 수밖에 있다 없다 갈 수밖에 없다. 자산 가치가 주주에게 돌려주는 한 주당 돌려주는 감액이 뭐예요? 주당 순자산 가치는 BPS. 순자산 가치가 나는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나를 채권자를 제외하고 나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돈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자산가치를 샀더니 주가가 저평가된 자산가치를 샀더니 주가가 폭등하더라. 부동산은 더미네 그럼. 그죠? 부동산은 더미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봤더니 부동산도 엄청 많아. 저건 뭐요? 청산가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유자산의 현재 시세에 맞게 재평가해야 되겠죠? 땅값도. 자, 자당자산 가치가 너무 많아. 돈도 너무 많아. 돈만 벌면 갖다 쌓아놓네, 이놈의 기업이. 그래서 현금을 딱 봤더니, 야, 동국제약 돈 진짜 많더라. 현금성 자산을 600 몇억을 들고 있어. 야, 삼천대왕제약도 그렇게 안 될걸? 그죠?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다고요? 아우, 내가 가보니까 진짜 돈 많아. 어떤 기업은 세상에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하고 맞먹는 기업이 있고 50% 넘어가면 굉장한 거고요. 돈을 잘 벌어갖고 이 현금성 자산이 얼마, 618억이나 들고 있네? 그럼 삼천대왕지역은 얼마예요? 삼천대왕지역은 얼마나 들고 있어요? 삼천대왕지역은? 514억이네? 오, 돈은 동국제약이 많네. 이게 뭐요? 자산가치 외에 예? 현금성 자산을 저렇게 들고 있다. 그럼 네 번째. 상대 가치라는 게 있죠. 벤처 기업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 이익이 나야 안 돼. 벤처 기업이라든지 바이오 기업은 당장 수익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요? 케어젠. 너 상장 폐지. 난리 났지 뭐. 너 상장 폐지. 정지. 기업을 분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상장돼 있는 동일 업종의 주가와 비교해서 주가가 정말 저평가인지 판단해 보는 정도.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투자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세 가지 자산 가치, 성장 가치, 이 수익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해서 들고 간다면 깡통이 날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99.9% 깡통 안 납니다. 99.9%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건안 사요, 여러분은. 뭐만 사죠? 차트가 급등할 것 같으니까 가서 주가가 싸니까 바닥 종목 가서 사고 급등할 것 같으니까 부실이를 갖다 상을 잘 주니까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또 추천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종목을 다 싫어서, 여러분이 전부 다 공부를 해서 그런 종목을 싫어하면 그게 갈까요? 못 갑니다. 투자자마다, 그죠? 투자자마다 투자의 잣대가 다른 것이죠. 감사 의견 거절을 당했어요.
감사 의견 거죠. 제가 블로그에 올렸으니까 이렇게 가서 보시죠. 애널드 당했다고 그래요. 어떻게요? 케어제는 재무제표 적정성 관련 감사 증거불 충분으로 감사 의견 거절당한 거죠. 그래서 케어젠, 라이트론, KD건설 다 이제 기업마다 다른데 네 종목이 지금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려요? 이런 일을 벌리죠. 이런 일을. 이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부채 비율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봐야 되죠. 이렇게 한다고 이게 해석이 되냐고요. 해결 안 됩니다. 상장 폐지되는 걸 뭐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언제나 망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부실 종목을 안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섯째, 그럼 배당 가치가 있는 종목은 어떨까요? 왜 배당 가치를 따질까요? 기업이 잉여금을, 영업잉여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은 은행 이자와 비교해 보면서 내가 투자하는 것이 은행 이자보다 높다면 좋은 배당을 주면서 주가지까지 간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이익을 잘 낸다는 전제하에 배당을 주는, 물론 배당을 주면서도 부실 기업이 있습니다. 자기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식을 팔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영업이익을 잘 나는데 배당도 잘 준다. 그러면 그만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 기업을 샀더니 주가도 올라가더라. 이게 배당 가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건 안 보잖아요. 그죠? 케어젠, 넌 뭐 했냐? 그러면, 부채 비율만 볼까요? 예? 모르겠어요. 뭘 지금, 재무제표를 뭘 갖고 장난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아니면, 매출 채권을 장난쳤는지, 재고 재산을 갖고 장난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재고 재산이 37억에서 106억으로 늘었습니다. 매출 채권도 늘었는데 이것은 왜 정지됐는지, 네, 돈도 벌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뭐죠? 재무제표 적정성 관련해서 뭔가가 그러니까 숨긴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감사의견 거절, 법무법인, 세무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하니까 이거는 정지, 저 폐업, 뭐죠? 상장 폐지 사유가 생긴 거죠. 다시 이게 만약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시 풀릴 거고, 그죠? 다른 기업들은 돈을 못 버는 거고요. KD건설 같은 경우는 아예 돈을 못 벌었으니까 뭐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떨어집니까? 99원이 뭡니까? 주가가 잡주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면 이거 돈 버나요? 돈 못 벌잖아요. 뭐 이자를 감당할 줄 알아. 뭐 뭘 벌긴 뭘 벌었어요. 그죠? 맨 뭐 영업이익 조금 벌었는데 이번에, 그죠? 그러니까 결국 영업이 중창나게 떨어지니까 돈을 못 버니까, 그죠? 적자 투성이니까 결국 유보율도 거의 다 까먹고 끝났으니까 상장 폐지. 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보율 다 까먹은 종목은 안 사죠. 템플턴의 식구는 안 삽니다. 자,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시죠. 그럼 그런 기업들이 보면 얘가 뭐죠? 웅진에너지. 어떤 일이 벌었어요? 동 종목이 5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 누적이에요. 유보율 마이너스. 자본장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매수 금지, 제가 계속해서 매수하지만 이런 건 종목 매수하지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이번에 뭐 대체에너지, 문정부가 대체에너지 갖고 수많은 지금 뭐죠? 엄청 나온 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 잠깐 뉴스 나오는데 태양광을 해서 사업을 벌리면 월 이자에 뭐 13%의 수익률을 가져온다. 이렇게 나와서 뉴스 나왔는데 너무 많이 설치되니까 어떻게 돼요? 산림 다 깎아내놓고 그거 만들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전에서 전기를 팔아야 되는데 또 뭘 설치해야 돼요? 전봇대. 뭐 태양광만 하면 뭐 전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팔아요? 전봇대 설치하면 이것도 난리가 나잖아요.
아이, 전봇대 하나 설치만 하면 지난번에도 지금 저기 삼성전자 그저 전봇대 설치한다고 결국 지하로 묻기로 해서 합의가 끝난 거잖아요. 그 몇 년 끌었어요? 2년인가요? 이번에 또 환경단체 또 난리 나가지고 지금 3개 그룹 지금 환경부에서 기업을 정지시켜놓고 환경검사하는데 이 미친 바보 같은 행동이 도대체 기업을 죽이려고 나라를 망치려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 생각이 뭔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삼성맨이나 무슨 LG맨이나 어? 이런 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업이 잘 돼야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동생들 뭐 전부 다 다 잘 사는 우리 국민이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그걸 장관이라고 앉혀 있어요?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보 때려 부신다고 조사를 한번 끝까지 그러면 그 뭐죠? 보마다 조사를 다 했어야 되잖아요. 한두 개 조사해보고 안 된다고 그러고 다 때려 부시려고 그러고. 참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조사를 하려면 끝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조사한 다음에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지. 한두 개 보고 와가지고 그 뭐 그게 되는 겁니까? 농민들은 지금 죽어라. 그건 농수로 물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 아우성 울고 있는데 조사도 안 해보고 책상에 앉아갖고 그죠? 시정만 내서 올라오고 그런 상황. 이게 뭔지도 모르. 주식이니까 뭐. 아 이게 뭐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죠? 무슨 일이 벌린 거 이거? 원가 중국의 저가 공세로다가 그냥 무지하게 싸게 들어옵니다. 뭐가? 태양광이요. 그리고 태양광 그냥 뭐 무너지지 않는다고 세상에 산 깎아다가 태양광 만들어서 비 안 번 오니까 와르르 무너져서 그거 다시 설치하면 돈이 또 얼마야? 아 지대가 튼튼하지 않은데 그게 안 무너져요 그게? 산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그럼 그거 아무리 많이 뭐 만 평을 만들면 뭐합니까? 전봇대 때에서 전기를 한전까지 끌어다 줘야 파는 거잖아요. 돈이 얼마가 들어? 남는 게 없어. 아니 그런데 걸레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좀. 나 태양광에서 좀 돈 좀 벌어야 되겠다고. 아, 전부 쓸 데 없지 어떻게 전기를 팔아. 참 도대체. 전부 쓸 데 세웠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 난리가 날 텐데? 그죠? 정말 난리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투자도 그래요.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모르면, 그죠? 네.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야. 내가 모르면 수많은 전문가들한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세뇌당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전문가를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나를 종목을 선택을 해서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냐.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뭐 무진장 때려가지고 그죠? 방송국도 사고 그죠? 아 이희진 씨가 그런 거니 방송국도 사고 돈 주고 방송국도 사고 광고 때리고 돈 벌었다고 자랑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개미들은 다 죽은 거잖아요. 그 실상을 알아야지. 그러면 내가 그걸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하면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내 목숨하고 바꿀 수도 있거든. 주식 투자는. 특히 저가 공세 시달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웅진 케미칼부터 제가 절대로 사지 말라고 그랬던 종목이. 이거 위험하다. 역시 웅진 코웨이 때문에 웅진 코웨이가 얘가 돈을 까먹고 누가 돈을 까먹었죠? 극동건설 인수했다 돈 까먹다가 무너진 거예요. 다시 인수했죠. 얼마나 돈을 많이 빌렸어요? 웅진 코 뭐죠? 웅진 닷컴인가 뭐예요 그죠? 거기다 유상증자 딜다 해가지고 지금 코에 인수했잖아요. 웅진 싱크비에다가 돈 무진장 유상증자 그죠? 저는 우리 일원들한테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랬던 종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엄청나게 뭔 짓을 벌렸냐면 재무 분석을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재고가 무지무지 늘은 거예요. 팔리질 않는 거야. 여기 영업을 해서 팔려야 되는데 재고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어떡해요. 주가저가 폭락한다. 절대로 사지 마라. 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또 유상증자 이번에 또 했죠.
여기서 그냥 뭐또한번 올라갔다고 뭐지. 그 이렇게 폭락해 버렸잖아요. 재고 재산이 폭등을 해 버린 거예요. 절대로 만지지 말라. 이거 심각하다. 그러더니 아니거나 달라. 그냥 곤두박질 쳐 버렸지. 이 차트로요? 예. 네. 자, 제대로 배우면 종목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가와 가치는 다르다. 이렇게 감자 10대 1 감자였으니 또 개인들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 불쌍해요. 알고 했으면 안 샀을 거 아니에요. 아, 훈진이는 이제 유보를 다 까먹으면 뭘 사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안 사야 되지, 여러분이. 정말 안타깝잖아요. 예? 웅진에너지 자꾸 기업을 분석을 해봐요. 이거 사야 되나? 아, 그 2000개 종목에 너무 많은데 좋은 게. 이거 뭐예요? 유보를 다 까먹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산 사람 또 코피 터져고. 아니, 쌍코피 터진 데다가. 그죠? 쌍코피 터진 데다가 뭐 한 거예요? 감자 10대 1 감자면 깡통이지 뭐예요? 그 여러분이 사야 될 종목 있고 안 사야 될 종목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뭡니까 이거? 아까 봤죠? KD건설. 감사 의견 거절. 자료 제공을 못하는 거. 돈을 버는 게 있어야지. 상장 폐지 위기. 얼른 라이트론 뭐 나아요? 똑같아요. 그 이거 살려달라고 이 아우성 치면 뭐합니까? 제가 이거 얼굴은 다 지웠습니다. 이 사람 프라이버시 있으니까 혹시라도. 재무 분석 들어가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요. 웅진 싱크비 재무 분석. 재고가 많이 늘어나서 장난치면 어떻게 된다? 재고. 매출 채권이 있고 재고가 아니, 갑자기 늘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재고가 늘으니까 채권도 늘어, 채권보다 재고가 더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받을 것보다 안 팔린 게 더 많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아이, 368억에서 485억으로 폭등을 해버렸네? 그죠? 매출 채권은 또 엄청나게 늘었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매출 채권이 변함이 있네, 없네, 거의. 이런 것을 보면서, 아, 그러니까 돈을 못 벌었구나. 그러니까 돈을 못 벌었지. 이거 위험하다. 주가 떨어진다. 어, 주가 떨어진다. 돈을 못 벌면 주가 떨어지는 거지, 뭐요. 삼성생명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들 못 사게 했던 거 뭐. 삼성생명 돈을 못 벌잖아요. 간단하죠. 예? 왜 못 벌어요? 삼성생명이? 봐봐요. 우리 위원들한테. 영업활동 현금으로 보니까 8억 9천, 8조 9천, 5조 2천, 4조 8천, 1조 6천. 이건 뭐예요? 이제 조금 1조 9천 벌었나? 계속해서 돈을 못 벌고 까먹고 있었잖아요. 이게 다 어디로 갈 거예요? 배당주고 영업잉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차트로 간다고요? 돈을 못 보니까 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8년 동안 못 간 게 뭐 있어요? 아, 8년 동안 못 가는구나. 그런데 아, 이게 휠라는 보니까 아, 이게 뭐야 이거. 얘는 뭐예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는 거예요? 그럼 진짜 돈 잘 버나? 가보죠. 에? 영업활동 현금 이게 뭐, 안 좋았잖아요, 2016년. 벌써 뻔히 보이잖아요. 2010년 주가 폭락했겠네. 2017년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네. 299억 벌더니 2213억을 벌었어? 이야, 그러면 2016년에 한번 가보자. 2016년에. 근데 가봤나? 아이, 가긴 뭘까?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친 거지. 아, 여기까지 떨어졌어. 조금씩 좋아지더니 올라갔네? 어, 차트도 안 봐도 되네?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여러분, 이거잖아요. 비밀을, 그냥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아, 그럼 크리넨 사이언스가 정부 정책인데 돈을 못 벌었을까? 차트로만 갔을까? 한번 가보자. 그럼 크리넨 사이언스를 보자. 왜 템플턴이 사서 안 팔고 들고 갔을까? 왜 얘가 오늘도 또 올라갈까? 정부 정책이잖아요. 그럼 얘가 돈을 잘 벌었나요? 돈을 잘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돈을 잘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40석, 63억, 81억. 올해는 뭐예요? 예상이? 2019년에 123억으로 늘어났는데? 주가는? 지가 가야지. 지가 안 가면 주식이 아니지. 지가 안 가면 주식이 아니지. 그러니까 140% 넘게 들고 있잖아요. 아까 봐요. 가만히 들고 있잖아요. 예? 몇백만 원 벌고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돈 잘 버니까 가만히 들고 가라. 팔지 말고. 팔면 죽는다. 그죠? 그린앤 사이언스. 얼마에 429만 원 벌고 있네? 더 올랐죠, 지금. 얼마야? 이게 11,386원이니까. 그죠? 장부가는 지금 뭐 27,300원이 지금 얼마요? 28,150원. 더 갔네? 그럼 140몇 프로네? 더 갔네? 이게 뭐예요? 돈을 잘 보니까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올라갔다고 자르고 내려갔다고 자르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을 그냥, 아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5년 전에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대박이잖아요. 아, 5년 전에 사서 나 들고 갔으면, 뭐, 그냥, 아유, 2015년에 사서 딱 4년만 들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야, 대박이었겠다, 이거. 645%. 대박이다. 1년, 2년, 3년, 4년. 그럼 뭐요? 100몇 프로씩 벌어준 거야? 1년에? 주가는? 나를 하여금?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쇼를 해도 나는 돈을 1년에 100몇 프로씩 벌어줬어. 에? 640몇 프로니까 그죠? 150, 100 얼마요? 4, 5, 20 그죠? 그럼 뭐요? 150%씩 벌어준 거네? 이야 대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150% 벌어? 1년에 150%씩? 주식을 왜 안 해? 무조건 주식해야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 사서 붙들고 가면 그냥 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 사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정부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정부가 추경 예산을 집행하면 수혜받는 업황에서 좋은 기업이 어떤 일을 벌인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는 실적에 반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반응하는 거죠? 바로 기관이나 외국인들 큰 손들은 돈을 버는 기업에다가 투자하니까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업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우선 매수하다 보니까 주도주로 가고 큰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프로를 들고 가는 거예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은 뭐요?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에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정책에 수혜받는 기업을 매수하라는 말이잖아요. 이미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정책 수혜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는 거죠. 어떤 분은 정책 수혜주라고 뭐, 그죠? 주식을 보는 관점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투자자들이 부자로 만들어주는 좋은 기업을 있는 반면에 투자자의 돈을 뺏어가는 나쁜 기업도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죠? 주식이 기업 소유권의 일부라는 점과 주가 상승은 결국 기업의 가치 상승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얘가 급등 나가고 그러는 것은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차익 실현을 해야죠. 꾸준히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기업이 주식이 기업 소유권의 일부라는 점, 가치가 커진다면 사고 파는 기준은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가 맞춰져야지 시장 분위기를 편승하거나 주가 자체를 예측하면 맞출 수 있어요. 못 맞히는 거예요. 투자자가 피해야 할 주식의 유형은 뭐예요? 과대평가됐는지, 사업 모델이 뭔지, 기업의 주식이 투자하기에 적절한지 아닌지를 보는 건데 아 그런 걸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 기업 탐방 열심히 할까요? 재무 분석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템플턴 추천하면은 뭐 그죠 불과 보름도 안 기다려보고 에이 안 가는 종목이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른 방에 가는 거죠. 그런 다른 방에 갔더니 제대로 가르쳐주는 방이 없어 주식을. 그랬더니 와가지고 전문가님 주식을 지금 5명을 전문가로 거쳤는데
제대로 가르쳐준 데가 없고 맨날 추천 종목 갔다가 아 돈도 못 벌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실력을 늘려야 전문가를 검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올바른 종목을 갖고 하는 방법을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느냐? 주식시장의 주식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똑같은 종목을 진단해도 이 전문가는 이렇게 진단하고 저 전문가는 저렇게 진단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왜 저게 진단이 맞는지 저게 틀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템플턴이 그럼 다 맞춥니까? 템플턴도 인간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템플턴 틀렸네, 이거. 전문가님 이거 틀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응해 보시죠. 그리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을 보는 걸 뭐죠? 최신 편향이래요. 자신이 정보를 가진 가장 높게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는 인간의 인지적인 특성이에요. 주식시장의 투자자가 지금 상황에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또 하나 무슨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지? 여러분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자기가 듣고 싶으면 그거 듣지 상대방의 다른 전문가 얘기는 들어보려고 하지도 안 해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전문가의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이 맞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걸 편향적 시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데, 그럼 뭘까? 내가. 그럼 내가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맞았어. 이것은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꾸 시각을 객관화시키려고 애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독서를 가져가는 건왜 그러는 거예요? 객관화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내 주관에 빠져버리는 거죠. 독선에 빠져버리거나요. 아, 저 사람 말이 절대적이야. 절대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있나요? 절대적인 법칙이 있으면 주식시장에 벌써 다 돈을 다 걸어모았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은 돈의 가치가 움직이고 기업의 가치가 움직이고 투자의 관점이 바뀔 때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산업에 영향을 주고 그 산업에 속한 기업에는 실적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돈 버는 기업으로 거듭나니까 정부 정책에 순응하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당장 미세먼지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많은 미세먼지 정책이 어떤 일을 벌인 거죠? 예, 정부에서 법까지 개정하고 이제 이것을 그러면 보세요. 미세먼지를 다루는 공기청정기라든지, 그 다음 필터를 만드는 크린 앤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이 수혜를 받아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니까, 미래 가치는 더 커질 거다.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하니까 더 많이 가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그런 걸 여러분이 자꾸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거는 거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 정책에 맞서서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을까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종목들을 또 보겠습니다. 뭐요? 크리넨스한수 자금 많이 나갔죠. 처음 매수한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또뭐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매수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알아서요. 알아서 정부 정책을 발표하니까 그냥 뻥 나가버린 거예요. 뭐요? 위닉스. 사라. 정부 정책 미세먼지 나왔다. 미세먼지 자꾸 너무 심해지는데 청정기 잘 팔린단더라. 이제 가전제품에서 1등 판매가 뭐냐면 공기청정기다. 저도 청정기가 두 개나 있습니다, 집에. 청정기가 그렇게 중요한다. 아우성 국가 재난으로 인정한다, 정부에서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 예비비가 필요하다. 갔다 샀더니 지금 80몇 프로 뭐 얼마 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더 수혜지고 그럼 그 청정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또
또 수익이 나겠죠. 각 학교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LG전자에서 1000대를 초중고에다가 무상 증여를 하겠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들이 다 기업을 돈을 벌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얘도요. 정부 정책. 여기서 추천할 때 제가 빅데이터를 했어요. 빅데이터. 정부가 뭘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6,400억을 투자한다고 빅데이터 법을 만드는 거예요. 2016년인가요? 16년 4월 달에 제정하고 2016년 9월 달에 시행을 들어가면서 주가가 매수 들어가서 강력 보유하라. 360% 날 때까지 들고 간 거예요. 다 올라갔다 조금만 내려오면 다 잘라버리고 없어요.